네, 오늘은 아 팔레스타인의 저자 원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만드는 원혜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 아팔레스타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작업을 했는데요. 네, 이제 와. 팔레스타인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책입니다. 네. 아, 그럼 이제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1, 2권 작업한 양이 4년인가요? 아, 그럼 생각보다는 이제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엄청나죠.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던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좀 팔레스타인 관련된 뭐 책들이라든가 자료라든가 또 이렇게 네.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네. 제가 그때 작업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팔레스타인 관련된 책이 별로 없었어요. 책도 찾기가 좀 어려웠고 자료도 좀 찾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그때 저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뭐 이스라엘 관련해서 나와 있는 책들은 뭐 네.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데 역사나 어떤 정치적인 면 말고도 그 팔레스타인 그런 뭐 작가들, 네. 뭐 예술가들 그런 분들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팔레스타인 평화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 찾아가서 그 활동가들 인터뷰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구하기 쉽지 않은 자료들 같은 거를 줘서 그때 작업을 좀 힘들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팔레스타인이었어요, 주제가? 아, 사실은 제가 먼저 생각한 건 아니고요. 네. 출판사 대표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단순히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이 출판사 대표님이 네. 그 미아네오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네. 뭐 팔레스타인, 뭐 베트남, 뭐 그리고 뭐그 우리 제일 조선인 제일교포들 뭐 이런 십자군 우리가 좀잘 역사적으로 잘못 알려진 거라든가 네. 아니면 약자의 이야기를 많이 쓰여지지 않은 그런 거를 이제 시리즈로 기획하셔가지고 그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이었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때 뭐 만화가로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왜 저한테 연락하셨냐고 여쭤보니까 제가 그 전에 했었던 단편 만화들을 보셨더라고요. 근데 그 단편 만화만 보고서 이 사람은 왠지 팔레스타인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데 뭐 저는 정말 대중적으로 이 책을 본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저도 한번 뭐 찾아볼게 했는데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아마 이제 그 피디님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 아는 수준이 아주 작은 수준이었거든요. 뭐 그 정도 뭐 그러니까 원래 팔레스타인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면서 뭐 분쟁이 있고 뭐 종교 문제 뭐 기타 등등 아주 가벼운 수준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막 팔레스타인 역사 공부도 막 하셨을 거고, 자료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역사라는 주제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 역사니까 더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렵죠. 근데 너무 어려워요. 그 역사적 팩트들을,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실들을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를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 책에서 그게 어떻게 가장 하셨어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작업은 편집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렇게 중동 역사, 팔레스타인 역사를 알려면 너무 중동이 얼마나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 역할이 이 사람들한테 이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사람들이 읽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 편집자의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그 여기 대표님이 저한테 팔레스타인을 제안하셨을 때 굳이 만화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예, 어떤 형식으로든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만화로 해야만 좀 읽힐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제가 팔레스타인 그 역사책을 몇권 읽었는데 몇번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좀 내용을,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넣었지만 그걸 좀 약간 간추리고 편집을 해서 사람들이 좀 쉽게 읽힐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화로 했고, 아무튼 정말 그 고민을 이책 작업하면서 가장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딱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나오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시게 된 생각이나 뭐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 일단 제가 그 팔레스타인 자료를 찾는데 이 사진이 저는 너무 가슴을 탁 치면서 너무 아팠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그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기 중고차 시장에서 아버지랑 어린 아이가 이제 시장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네. 길거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냥 아이랑 아빠랑 손잡고 있는데 그 아빠가 막 절규를 해요. 아이가 있으니 제발 쏘지 말라고 절규를 하는데 총을 계속 쏘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만화에서는 그거를 흑백 사진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그 근처에 그러니까 프랑스 그 기자가 있었어요. 마침 카메라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전 세계에 송출이 된 거예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 사실 그때 팔레스타인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생하게 정말 그런 그 비무장한 그 어린아이와 아버지를 이렇게 총 쏘는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도 그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 만화에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 아이도 충격을 받고 그래서 이 만화에서는 그 인터넷으로 그것을 본 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 아이가 도대체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너무 궁금해진 거죠. 그리고 막 알아보다가 원래는 뭐 아시아 쪽으로 배낭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가서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는 팔레스타인에 직접 가서 배낭여행 가서 그 장면을 목격해요. 이거는 이제 이 아이의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평화활동가 분들의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겪었던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제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갔는데 그 벽에 자기가 그 인터넷에 봤던 그 소년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소년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벽에 도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에서는 순교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많은 사진들을 보는데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니까 막 차도 공짜로 주고 막 음식도 공짜로 주고 막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제발 한국 가서 우리 얘기를 좀 전해달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 활동가 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제가 나중에 팔레스타인에 직접 가게 되거든요. 이 만화 속 아이가 저는 아니지만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학교도 다니고 등록금도 보고 열심히 살다가 11년 후에 자기가 이제 평화 활동가가 돼서 다시 팔레스타인에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뭐 그 이야기는 초반이고 그래서 이제 역사 이야기가 쫙 펼쳐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왜 그 팔레스타인 그 부자 비무장한 그 부자를 왜 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은 뭐냐면 민중항쟁이라고 우리나라도 1987년에 민중항쟁이 있었잖아요. 같은 해에 팔레스타인에서 민중항쟁이 있었어요. 일단 뭐 이거 하나는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나라인가 아닌가. 혹시 아세요? 팔레스타인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게 민족 이름인가? 뭐 지역 이름인가? 나라 이름인가? 나라 이름이 아닌가요? 근데 아직 정식적인 나라는 아니에요. 정식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공식 명칭은 점령당한 팔레스타인이에요. 신기하죠. 공식 그 국제적 명칭은 그런데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가 있고 양쪽에 조금씩 서안 지구랑 가자 지구라고 있어요. 여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군사 점령된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단순한 식민 지배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군사 지배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무 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민중항쟁도 일으키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돌을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하는 이 비무장 시위대에서 이스라엘은 뭐 총을 쏘고 탱크를 동원하고 해서 이거를 예, 막는 거죠. 아. 탄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네. 뭐 아주 똑같이 비유는 안 되겠지만 네.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조선 네. 우리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거의 비슷한 거죠. 거의 비슷한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이거네요. 그 당시에 네. 그 이제 뭐 민주화 시위 뭐 이런 네. 민중 시위가 막 일어났었고 네. 이스라엘은 이런 사회적인 혼란과 뭐 네. 분쟁 이런 게 생기니까 네. 그걸 진압하고 뭐 네. 이제 안정을 만들어야 되는 치안의 목적으로 해야 되니까 네. 그 네. 과정 속에서 뭔가 탄압도 네.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보면 그 부자가 네. 이제 네. 그런 운동의 네. 일환 내지는 그런 네.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네.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제 총을 쏜 거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를 그런가요?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왜냐면 그냥 굳이 돌을 던지지 않아도 네.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인 거예요. 아~ 그래서 물론 대놓고 막 쏘진 않아요. 네,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실 되게 많고 그리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설명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자지구 서안지구 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식민지하에 놓여 있는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뭐 정착촌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뭐 300만 명이 안 되게 산대 200몇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서안지구도 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네. 유대인들을 계속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유대인을 계속 이주시키면서 네. 정착촌이라고 해서 마을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서안지구의 인구가 뭐 200몇십만인데 지금 정착촌으로 만들어진 유대인 인구수가 1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착촌이 그 뭐 제네바 협정 위반이라고 해서 그 이게 불법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에서 그만해라, 네, 그만해라 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유대인들 생각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모두 쫓고 오로지 유대인만의 국가를 만드는 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원래 그 지금 이스라엘의 네. 영토에서도 네.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었는데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그걸 침략해서 뺏고 네. 다 몰아내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반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왜냐면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어요. 네.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이건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어렵지 네. 않게 할게요. 네.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네. 그게 그 한 400년 동안 그 오스만의 지배를 받았어요. 최근까지 19세기까지 오스만은 오스만 튀르크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크를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저기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네. 영국이 거기 모여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도와주면 너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세워줄게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 유대인들한테는 우리를 도와주면 너네 유대인 국가를 세워줄게.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 영국이 두 가지 약속했군요. 두 개의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된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영국이 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리고 이제 그간에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독립투쟁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사람들을 계속 이주를 시키면서 네. 군대도 만들어요. 뭐 영국 상대로 막 테러도 하고 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이제 너무 그 복잡해지니까 영국이 손을 떼고 도망가 버려요. 유엔에 여기다 맡겨버린 네, 거예요. 니네 네. 알아서 해라. 유엔이 네. 그, 이, 여기서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 결의안을 통과를 네. 시키는데, 그, 거기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네. 유대인들은 그 결의안을 냉큼 받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요? 반씩 네. 나눠서 사육게 살아라 이거였던 거예요? 네, 반씩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거예요. 네. 땅을 나눠줄 테니까, 너네들이, 너네는 여기서 살아, 팔레스타인 너네들은 네. 여기서 살아, 라고 네.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냉큼 이걸 받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싫어, 우리 죽어도 못 받아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요? 아, 제가 사실 이걸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잠깐 너무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보여주세요. 네. 이걸 보시면요. 뒤집힌 것 같아요. 아, 예,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초록색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이 네. 하얀 곳이 네. 유대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록색이 팔레스타인 땅이고, 네. 하얀색이 유대인 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유엔이 어떻게
땅을 나누냐면 네. 요 옆에 거 보세요. 유엘리 나눈 땅은 이 모양이에요? 예, 이 모양이에요. 아. 사실 그리고 아니 나라를 나누려면 뭐 그쵸? 동을 나누는가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약간 이겠죠? 예,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때 유대인 인구가 팔레스타인 그 아랍인들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됐대요. 그리고 땅도 뭐 말도 안 되게 좁죠. 그런데 이 더 많은 땅을 유대인들한테 주고 적은 땅을 아랍인들한테 주니까 더군다나 이제 여기는 아랍인들 다 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가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싸한 거죠. 네. 유대인들은 아싸한 그쵸, 그쵸. 거죠. 예.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받아줄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연이 나오자마자 유대인들이 바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뭐냐면 네. 군대를 가지고 네. 여기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쫓아요. 아 그어준 대로 유엔에서 그어준 대로. 네네네. 그중에 다 내쫓아요.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을 막 그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때 한 75만 명의 네. 뭐 난민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아, 이 팔레스타인. 네. 예. 그럼 이게 왜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너무 슬프고 뭐냐면 네. 어쨌든 유엔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중동에서 몇 번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3차 중동전쟁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 더 많은 땅을 넓히고 이거보다 훨씬 넓어졌죠. 이게 이제 서안지구, 네. 가자지구, 이게 지금 많이 이슈가 되는 가자지구가 여기에요. 아. 그래서 이 서안지구에 네. 왜 서안지구냐면 사실 이게 동쪽인데 왜 서쪽이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시는데 네, 네. 요르단강이 흘러요. 아, 요르단강의 예, 서쪽을 해서 이제 서안지구로 가는데 이것도 슬픈데 네. 이거 보세요 마지막 사진. 예, 거의 없어지고 있는. 예, 근데 지금 이게 2012년이고요. 네. 지금 또 점점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정착촌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 유대인들을 계속 이주시키고 정착촌을 만들면서 점점 팔레스타인 마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네. 뭐 다 죽은 건가 아니면 외국으로 떠난 건가요? 많이 죽기도 많이 죽었겠지만 네. 다 난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 지도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그 독립운동 자기 나름대로는 독립운동이겠죠. 나라를 세우려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내쫓으면서 네. 이 사람들이 뭐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서안지구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 가자지구가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래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인구가 230만 명. 와. 그 70%가 네. 여기서 쫓겨난 난민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주변 아랍 국가들에 많이 지금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그 난민 숫자가 지금 800만? 네.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제 유엔에서 그 네. 영국에서 손을 떼고 유엔에서 네. 그 국경선을 정하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서로 사이는 그 나쁘진 않았나요? 원래 역사적으로도 뭐 원래 나빴던 그 좀 민족이었어요? 어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19세기 전에요. 이 오스만 네. 그때 영토 안에 있었을 때 네. 그때도 당연히 아랍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거기는 그래도 뭐 이슬람교도인, 유대교인, 기독교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사이가 되게 좋았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기독교보다는 이슬람이 되게 많이 이렇게 그 종교에서 우호적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랑 이렇게 사이가 좋게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작은 그 시오니즘 좀 들어보셨어요? 잠깐 책에서 봤습니다. 예, 시오니즘 뭐 시오니스트 이게 네. 아마 뉴스에도 많이 나올 텐데 네. 이게 뭐냐면 그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반유대주의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고 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뭐 쫓겨나고 억울하게 죽임도 당하고 해서 막 전세계 흩어져서 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그게 심해져요. 유대인에 대한 탄압들이 막 뭐 러시아라든가 유럽에서 막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현대사에서 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네.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19세기에 그 디레피스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들어봤습니다. 예, 디레피스 사건이 뭐냐면 네. 프랑스 육군 장교예요. 육군 장교인데 이 사람이 독일에 군사 기밀을 넘겼다고 그러니까 스파이라고 해가지고 네. 바로 잡혀서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네. 그런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면 네.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디레이푸스 사건의 어떤 상징적인 거지. 네.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그렇죠. 네. 진짜 진범이 자서전을 내요. 네. 그거 나 사실 나다. 네. 내가 진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간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한 언론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인이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출신 언론인인데 헤르첼이라고 시오니즘의 아버지라고 그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네. 이 헤르첼이라는 그 유대인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계속 취재를 하다가 이거 너무 억울한 게 이 사람 드레피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그렇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흩어져 살아야 되냐. 네. 이제 우리 나라를 만들자. 모이자. 그게 바로 이제 시온이즘 시작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온으로 모여서 아. 위대한 국가를 만들자.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은 네.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아. 예, 그 팔레스타인의 가운데 딱 예루살렘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한 게 시온주의 운동이었고 그래서 이제 헤르첼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쪽으로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요. 네, 이주를 네. 시키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뭐 이 문제의 시작은 혹시 종교 아니야? 뭐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종교가 아니고 결국 땅이에요. 아, 왜냐면, 영토. 예, 영토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오니즘이라는 그 민족 유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이 민족 운동이 헤르츠리 종교가 뭐였을 것 같아요? 유대교였을 것 같아요? 글쎄요. 헤르츠뿐만이 아니라 네. 그때 초기 이 시오니즘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무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 유대교인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훼께서 주신 땅, 네.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네. 팔레스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초기 그 시오니즘 운동에서는 그 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모여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쵸, 그랬는데 그쵸. 유대인이 뭐 나중에 아니 유대인이 아니고 영국 막 제안을 해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우간다, 뭐 네. 키프로스 이런 데를 제안해서 후보지로 두고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뭐 이 말씀 좀 너무 복잡하니까 결과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려고 결심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그런 엄청난 대의를 가지고 반드시 야훼께서 주신 이 땅에 나라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거죠. 아, 꼭 그 땅일 필요는 없었다. 네네. 역사적으로도 예, 모든 간에 예. 없었고 그렇지만 네. 이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뭐 종교인들의 지지도 네, 필요하고 그쵸. 하니까 뭐 팔레스타인이라는 아, 것을 모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때는 무조건 팔레스타인 이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자꾸 이제 의미도 부여되고 그럼요. 뭐 정당성 꼭 거기에만 그렇죠, 이유도 그렇죠. 만들어지고 했던 거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시오니즘 그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억압받던 그 현실에서 네. 벗어나기 위해서 네. 국가의 필요성이 이제 생겼고 네. 국가가 있으려니까 영토가 필요했고 그렇죠. 영토가 이제 그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에 이제 네. 얘기가 되면서 네. 거기 기존 살고 있던 네. 뭐 토착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토착민들과 네. 갈등이 이제 그렇죠. 시작되는군요 네. 거기가. 아 그러면은 이게 네. 지금 저는 작가님 책을 네. 읽어보면서 가장 놀랐던 네. 게 네. 작가님 딱 써주신 대로 네. 뭔가 이스라엘 하면은 네. 굉장히 이미지가 좋잖아요. 천재, 그렇죠.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 네. 막 네. 이런 거 하고 팔레스타인 하면은 막 테러, 네. 막 총 들고 막 이런 거 생각난단 말이죠. 네. 이런 게 다 네. 우리가 왜곡된 편견과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죠. 이미지 만들어진 거다라는 네. 거를 전 작가님 네.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이게 이미지나 이런 네.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듣는 언론은 네. 서구 언론이거든요. 근데 서구 언론이 이미 되게 이스라엘 편향 지역이죠. 이스라엘 편향적인 그 언론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뭐 문화나 교육이 영향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 고난을 이겨낸 위대한 민족이라는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뭐 탈무드나 뭐 안디일기가 네. 필독도서잖아요. 네. 필독도서고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천재인 네. 뭐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뭐 교육 철학, 네. 뭐 이런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뭔가 유대민족
그 사람들과 좀 동질성을 찾고 싶어 했던 어떤 동경의 마음도 맞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 뭐 언론이라든가 뭐 이런 교육의 영향도 있고 또 이제 문화적 측면도 있죠. 네. 왜냐면 이 홀로코스트라든가 네. 유대인이 당하고 또 유대인이 되게 뭐 위대한 뭐 당하거나 위대하거나 이런 영화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할리우드에서. 왜냐면 할리우드의 그 메이저 영화사들이 유대인 자본의 영화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화를 끝없이 접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왔지만 네. 아까도 지금 영화 얘기했잖아요. 네. 영화에서 중동과 이슬람과 팔레스타인은 늘 테러리스트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늘 테러리스트니까 왜 저 사람들이 테러를 해? 왜 저 사람들이 싸워? 라는 거는 얘기하지 않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 그들은 테러리스트일 예. 뿐인 나쁜, 거죠. 나쁜 거죠 일단. 예, 일단은 무조건 적은 그들이 예. 돼야 예. 되고 예. 아는 우리 미국과 뭐 예.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데가 돼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듣고 보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생긴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네. 어떻게 그런 서방 국가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네. 서방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죄책감, 원죄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서방에서 뭐 십자군 때도 마찬가지고 중세에도 그렇고 유대인을 엄청 탄압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을 아예 하등민족으로 그 법으로 교회법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은 뭐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일을 할 수도 없어요. 뭐 공직도 오를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옷 같은 것도 이게 뭐 우리가 그 나치의 그 노란색 네, 네. 예, 유대인 상징을 하고 사람 다니겠잖아요. 중세 시대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런 색깔의 옷을 입을 수 없고 뭐 이런 모자를 써야 되고 뭐 이런 법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유대인들이 한 짓이 니네가 독을 타서 패스트도 니네 때문에 뭐 사람들 죽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반유대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과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로코스트 최근에는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죽었는데 네. 그때 그 나치에 암묵적으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동의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 그 어떤 원죄의식 같은 게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심정적인 면인 거고 정치적인 면에서는 미국은 유대인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뭐냐면 미국의 뭐 산업 전반, 네. 금융, 언론, 사회, 문화, 뭐 어쨌든 하여튼 기타 등등 예, 이런데 유대인의 자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유대인의 힘이 되게 막강하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그 APEC이라고 네. 뭐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최대의 로비 단체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로비가 합법이거든요. 네. 미국의 가장 큰 로비 단체인데 이 로비 단체 매년 행사도 하고 하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이 충성 맹세를 해요.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또 워낙에 그 뭐 선거 때 되면은 네. 유대인 자본에 의해서 뭐 많이 굴러간다고 했잖아요. 네. 유대인 그런 표도 의식하니까 그 미국은 계속적으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 이제 작가님 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일단은 네. 뭐 제가 이해한 대로만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일단은 영국이 일단 좀 문제가 있다. 아, 일단은 첫 시작이 영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한테 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네. 이제 무책임하게 혼자 빠져 나온 거죠. 네. UN이 이제 거기서 중재를 하는 거였는데 네. 그 UN이 내세운 그 중재안은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너무나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었던 네. 거고. 근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는 이때다 네. 하고서 야 유엔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너네 네. 지켜야지 네. 너네 여기 있어 이렇게 이제 네. 몰아붙이는 과정 속에서 네. 이 아랍인과 이제 아니 팔레스타인과 네. 이스라엘의 그 갈등이 더 심화가 그렇죠. 된 거다라고 네, 네. 이해하면 될까요? 예 거기까지 예예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작가님 책을 읽고 난 느낌은 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팔레스타인은 좀 나쁘고 테러하고 네. 뭔가 문제 있어.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뭔가 착하고 뭔가 네. 억압도 많이 받았고 피파가 네. 불쌍한 네. 민족이었어. 그래서 싸울 때 이스라엘 이겨라 이스라엘 이겨라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일단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네. 왜곡도 심하고 네. 좀 우리가 좀 편견과 선입견 갖고 있는 거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이스라엘 그러면은 뭐 팔레스타인이 착하고 이스라엘이 나쁜 거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이걸 좀? 저는 네. 그것도 위험한 것 네. 같아요. 선 안에 흑백은 네. 가장 위험한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요. 지금 가자에서 비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요. 뭐 이스라엘이 그 자기 그 공식 트윗인가 거기 이렇게 올렸대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건 테러리스트를 지지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법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선이냐 팔레스타인이 악이냐.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무서운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그 뭐 원인은 결과가 네. 있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분명히 이런 사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를 쫓아가면서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 상황을 만든 건 이스라엘이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람들을 적어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요. 네. 야 여기 우리 땅이었는데 니네가 우리나라 우리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세웠잖아. 네. 니네 나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존재하는 거고 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조금 남아있는 이 땅에서만큼이라도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줘. 이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사 지배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얼만큼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힘든지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네. 왜냐면 가자 지구 같은 경우는 3면을 8m 콘크리트 장벽을 다 에워쌌어요. 그리고 네. 한쪽은 바다거든요. 네. 이쪽은 바다고 완전히 이렇게 장벽을 에워싸서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뭐 미디어에서 네. 뭐 저기 하늘 뚫린 감옥이다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완전히 그 장벽에 둘러싸여 있고 바다가 있는 이게 바로 지금 가자지구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만든 예, 거야? 장벽을 이스라엘이 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예전에는 이제 그 검문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네. 지금은 그러니까 벌써 17년 됐어요. 완전히 막아놓고 봉쇄를 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가자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가자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쵸. 이집트 쪽으로 딴 걸로 엄청나게 둘러 몇 층을 뚫었다고 네. 글로 뭐 식량도 가져오고 약품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글로 계속 무기 들어오고 있다 해서 계속 미사일 날면서 그 땅굴을 예, 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 지구는 이렇고요. 네. 그러니까 서안 지구는 서안 지구도 아까 네. 가자 지구가 작은 감옥이라면 네. 서안 지구는 큰 감옥이에요. 네. 서안 지구도 850km인가 네. 같은 서안 지구 전체를 장벽으로 둘러쌌어요. 그 8m 콘크리트. 그러니까 그게 만화에 나오는 그런 네. 장 무슨 진격의 왕이 아니고 네. 어쨌든 완전히 그 감옥을 그 장벽으로 둘러싸여서 네. 완전히 막아놨어요. 막아놓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동의 그런 자유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장벽으로 막고 그리고 거기에 검문소가 공식적인 검문소가 몇백 개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연마을 갈 때 어디를 갈 때 검문을 해야지 갈 수가 있어. 검문을 통해서. 근데 어떨 때 이제 자기 뭐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같은 네. 게 있겠죠. 신분증 말고도 이스라엘이 어떤 허가증을 요구해요. 근데 그 허가증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네.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검문소가 그냥 몇백 개는 완전히 고정 검문소고요. 네.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자기 딱 뭐 이렇게 갖다 놓고 네. 임시 검문소를 막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일상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착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착촌 사람들은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착촌에 네. 유대인 정착촌이요. 거기 이제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요. 근데 이 정착촌을 어디에 지냐면은 네. 주로 언덕에 지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마을 있잖아요. 네. 마을 사이에 언덕이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짓는 거죠. 네. 근데 이 정착촌을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 사람들을 내쫓고 네. 땅을 뺏고 거기다가 짓는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내가 저 집에 내가 살았었는데 그쵸, 그런데 그쵸.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굉장히 낡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부촌이에요. 강남 부촌처럼 수영장도 하고 네, 네. 바베큐도 하고 이 집도 예쁘게 짓고 네. 막 거기 되게 물 부족 국가인데 거기서 막 뭐 수영하고 뭐 잔디 네. 뭐 근데 이게 되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보면 보일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그쵸.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착민들이 돌아다니며 총을 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정착민이나 이스라엘 경찰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총을 쏘잖아요. 대부분이 무죄예요. 그냥 이유 없이 총을 쏜 경우도 있었는데 네. 무죄인 이유는 잠재적 테러리스트니까 얼마든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막 돌 던지잖아요. 네. 돌을 던지면 그 아이는 바로 구속돼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잡아가잖아요. 잡아가는데 어떨 때는 이 아이를 잡기 위해서 현장에서 잡기도 하지만 사진을 찍어요. 집회 네, 때 네. 사진 찍어요. 저도 이제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그걸 목격을 했거든요. 네.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사진을 보고 밤중에 돈을 쳐들어가가지고 네. 아이 어린아이 한 명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경찰 수십 명 가서 아이를 잡아요. 사진을 대신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아이를 군사법정에 세워요. 군사법정에 세우는데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고 네. 히브리어로 된 자백서를 내밀어요. 사인하라고. 모르죠. 그대요. 모르죠. 근데 거기에 변호사나 부모를 못 오게 하고 아이 혼자서 사인하는 거죠. 야. 그럼 아이는 실형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야. 벌어지는 게 지금도 일어나고 예. 있다. 근데 이게 더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뭐 선악 얘기하셨잖아요. 에. 누가 선이야 악이야 라고 딱 대놓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얼마나 누가 억울하고 너무 가슴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누가 악랄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정착촌이 이스라엘 그 네. 정착촌이라는 거는 네. 그 성 안에 짓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네. 서한지구 팔레스타인 네. 마을 네. 산 사람들 네. 그 사람들 사는 마을에 알바끼처럼 여기 이렇게 짓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거죠? 그 뭐 아 성이 아니라 벽 안에 이제 네네. 짓는 그 네네. 정착촌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정착촌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도로를 내요. 그래서 도로를 내가지고 이 도로는 정착민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좋은 도로를 다니고 아. 그 옆에 또 작은 또 길이 있어요. 이 길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다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뭐 아파르테이트라고 네. 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인종차별 정책. 이게 이스라엘에서 지금 뭐 벌어지고 있고 네. 국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뭐 제재를 하겠다고 하고 뭐 얘기를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죠.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뭐 팔레스타인의 뭐 일부 단체들이나 네. 단체들이 이제 뭐 테러를 하는 네, 거는 네, 네, 네.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이군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이죠. 그 벽 바뀌네요, 그럼? 예, 바뀌죠. 아. 예. 주로 근데 지금은 네. 사실 한동안 테러를 했었어요. 테러를 했었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초기 돌을 던졌어요. 네. 포병을 던졌는데 돌아온 거는 그쵸. 탱크고 총이고 네. 하니까 그걸 젊은 사람들이 그 무력감이 결국은 이 젊은 사람들은 뭐 이런 무장단체에 가입하고 총을 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총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택했던 게 이제 자살폭탄 테러인 거죠. 몸에 폭탄을 네. 두르고 가서 뭐 이스라엘 뭐 초소라든가 아니면 네. 버스라든가 이런 데 타고 자폭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안타깝고 한 측면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하지만 그걸로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뭐 그런 공격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뭐 많이 욕을 많이 먹고 해서 뭐 하마스 같은 단체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자살폭탄 공격을 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 전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네, 약간 네. 맞지도 않지만 갈등 네, 중이잖아요. 네, 뭐 전쟁이라고 일단 네. 분쟁이라 할까요? 네, 네. 분쟁 중인데 네. 지금의 분쟁은 가장 직접적으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아 지금 하마스가 공격하는 예, 예, 그걸 좀 네.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아, 네. 예. 사실 뭐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정확한 분석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가자지구에서 서한지구에서 일어나고 네. 있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뭐 국제사회가 관심이 있었어요. 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이렇게 뭐 이국가 해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야 이스라엘 너네도 양보해 그냥 국가로 인정해 그래서 두 국가 그냥 살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이스라엘의 목표는 다 몰아내고 네. 유대인 국가를 만드는 게 사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점점 전 세계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있고 뭐 가자의 하마스랑 네. 이스라엘 간의 문제가 있으면 아랍 국가들이 야 이스라엘 좀 그만 좀 해. 약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말은 지지를 해요. 네. 말은 엄청 지지하는데 네. 행동은 하지 않고 액션이 없군요. 액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액션 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네. 이 사람들도 지긋지긋하고 그쵸. 자기네 나라 문제만도 벅차는데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을 절대 상대하지 않았어요. 아랍의 나라들이. 근데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아랍의 나라들이 뭐 이집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몇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배신자라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국제사회 현실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하마스도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격이 있고 이 가자에서 엄청난 이제 비극이 벌어지면서 뭐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요. 어쨌든 뭐 왜 그런 공격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이 잊혀졌던 이렇게 묻혀졌던 팔레스타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와 이거 이번 사건 사태가 끝나면 이거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 더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팔레스타인 네. 입장에서는 이제 네. 우리 편이라고 했던 사람들 네. 혹은 뭐 이 사람들 날 지지해줄 거라 네. 생각한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네. 여러 가지로 내 편이었던 국가들을 뭐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고 네. 네. 그리고 이거 자꾸 주목받아서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네. 네. 점점 자기네 살 바쁘고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네. 뭐 진짜 이유는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관심도를 주목시켜서 이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그 관심 네. 끌고자 했다. 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제가 감히 말해. 모르죠. 뭐 아무도 네. 모르는 거죠. 진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게 됐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가자 너무 큰 비극이잖아요. 지금 뭐 하마스를 잡겠다고 그쵸. 민간인들 엄청 죽이거든요. 뭐 지금 만 명이 넘었는데 오늘은 또 숫자가 어떻게 불렸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절반이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하마스를 죽겠다고 지금 대량 학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장대로 하마스를 잡겠다고 하마스를 잡는다고 쳐요. 사람들을 다 잡았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 뭐 잔악하게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항하는 사람들이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제2의 네, 하마스가 나올 수 나오죠. 있고 예. 어떤 식의 투쟁이건 어떤 식의 폭력이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뭐 가자지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더 진짜 마음 아픈 건 서한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죠. 네. 뉴스에 안 나와요. 네. 가자 얘기만 나오잖아요. 네. 가자 상황을 틈타서 네. 서한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더 심각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왜냐면 네. 최근에 뭐 예루살렘의 알라크사 네. 사원이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이슬람의 상징 같은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어떤 종교 시설은 그러니까 성역 부가침 예. 장소니까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고 있어도, 근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군인들이 네. 그 침탈을 한 거예요. 최루탄을 쏘고 총을 네. 쏘고 짓밟고 사람들 끌고 가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런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검문소를 다 막았대요. 사람들 이동 못하게 다 막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 정착촌에 있는 사람들이 네. 총을 들고 이제 뭐 이스라엘 깃발 들고 아랍인 마을 돌아다니면서 네. 너네 아랍인들에게 죽음을 너네 대장이 임박했다 이렇게 얘기를 다니고 그 무법천지가 된 네. 거죠. 무법천지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라크사 사원을 침탈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하마스를 지금 지지하고 하마스에 대해 옹호하려고 하는 네.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서한국 사람들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는데 뭐 세계에서 그리고 아랍의 다른 나라들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심지어 서한지구에 있는 이 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파타정부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도 어떤 뭐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네. 하마스가 이스라엘 하지 마. 어떻게 아라크사 산을 침탈해? 한 번 더 그러면 우리 미사일 쏠 거야. 뭐 저기 이스라엘은 대꾸도 안 하죠. 그리고 사실 하마스가 미사일을 막 쏘는 게 카산 로켓이라고 네. 엄청 구식 로켓이래요. 뭐 네. 스파이프 잘라서 뭐 이렇게 대충 네. 뭐 물론 많이 쏘면은 효과가 있겠지만 어떤 액션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다 조용했는데 하마스가 또 한 번만 그럼 우리 진짜 이렇게 쏜다 하더니 막 쏘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하마스의 행동을 떠나서 서한지구 사람들한테는 아 그래도 이걸 해결해 줄 사람들은 그래도 파타나 뭐 이스드 아랍의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하마스가 그럴 수도 있겠군요. 물론 당연히 하마스는 정당이거든요. 네. 우리가 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 이게 지지하는 것처럼 네. 팔레스타인 내에서도 뭐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네.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정서도 있다는 거죠. 어렵죠. 네. 아 근데 확실히 이해가 네. 됐습니다. 근데 네. 어떻게 해결이 될 거 생각하세요? 지금의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이. 네요. 뭐 어쨌건 하마스는 뭐 잡겠다는 거는 일단 네. 이스라엘의 의지인 것 같고 네네. 그럼 뭐 잡을 때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고. 근데 지금 되게 세계 여론이 네. 이스라엘에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네. 평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대량 학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전쟁 범죄거든요. 그쵸. 아무리 뭐 그들이 얘기한 테러리스트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무차별적으로 그쵸. 민간인을 죽이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더군다나 그 지금 가자지구에서 그 유엔 직원들이 100명 넘게 죽었대요. 아 그래요? 예. 거기 그리고 언론인들. 엄청 많이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와는 너무 달랐던 어떤 패턴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거기도 이제 너무 충격을 받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지지하지 않거나 이스라엘 그만 나가 이제 더 이상 이상은 하면 안 되는 이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게 해법이 없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법이 없다라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기도 하고 너무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머리를 모으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이게 전쟁이 멈추고 네, 이게 평화가 올 것 같네요. 이게 네. 이거는 팔레스타인은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은 또 미국이 든든하게 뒤에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서 제어하지 않으면 그리고 제어하고 비판하고 해결을 하라고 압력을 넣지 않으면 이건 해결을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팔레스타인은 최근에 언제 다녀오신 거예요? 2014년에 2014년? 네. 그것도 이제 벌써 10년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이제 네. 가서 본 뭐 팔레스타인에 대한 뭐 풍경이라든지 네. 뭐 느낌이라든지 어떠셨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팔레스타인 간 이유는 네. 사실 이 팔레스타인 역사책을 쓰면서 네. 너무 괴로웠어요. 죄책감 들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제가 뭐 책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쓰긴 했지만 너무 제가 직접 보고 듣고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네. 그리고 가서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서 정말 책에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팔레스타인에 사셨던 분이 네.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너무 잘 써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 그 받는 그런 일들에 10분의 1도 안 좋겠어요 라는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던 거죠. 네. 근데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그러니까 정말 그 이슬람 환대 문화가 엄청나요. 그냥 손님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와서 차 마시라고 하고 네. 그래서 정말 초대를 많이 받았어요. 네. 되게 많이 감사했고 그리고 뭐 어떤 검문소에서는 정말 버스를 탔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사실 외국인들은 별로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네. 안건드려요 외국인들은. 네. 근데 막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다 신분증 허가증 막 내는데 어떤 젊은 여자애가 있었는데 뭐 여자가 막 뭘 꺼냈는데 이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더니 강제로 끌어내리더라고요. 네. 검문소에서. 네. 우리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네. 그 여자는 막 울고 있고 네. 이스라엘 군인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일들 진짜 뭐 이게 점령하에 있을 수 있는 뭐 검문소나 뭐 정착촌 그리고 뭐 장벽들 이런 것들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한 마을에 갔을 때는 그 마을에 마을 집회를 해요. 네. 이 마을 집회가 이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착촌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이 매주 집회를 해요. 왜냐면 정착촌이 들어서면서 주로 도로를 끊어놔요. 이 마을에 원래 있던 길을 갖다가 이 정착촌 사람들이 끊어놓으면서 이 마을길이 없어지니까 학교 갈 때도 회사 갈 때도 엄청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동네가 되게 많고 또 이제 정착민들이 뭐 올리브 농장에 뭐 불을 지른다든가 이런 소소한 범죄들을 하면서 매주 이제 이 많은 팔레스타인 마을들이 집회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집회를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랑. 근데 그 집회를 하면 저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활동가들이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혼자 한국에서 간 건 아니고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 그 활동가들과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을 앞에 많이 쓰라 그래요. 왜냐면 가끔 총을 쏠 때도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앞에 쓰면 총을 많이 안 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 많이 앞에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땐 최루탄을 엄청 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 최루탄을 엄청 많이 봤다는데 네. 근데 그 최루탄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아 진짜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에 네. 최루탄을 수출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점령화에 있는 그런 많은 슬픈 일들도 목격했는데 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한국말도 어떤 그 여자아이가 한국 분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팔레스타인 여자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짱 끼면서 네. 자기는 FT아일랜드 이홍기 팬이에요. 네. 네. 그때도 막 한류열풍이 네. 있었거든요. 네. 가는 곳마다 뭐 샤이니 팬이다, 뭐 지드래곤 팬이다, 이민호 팬이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리고 한 안타까운 사연은 이 한국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 공부를 되게 혼자 독학을 했대요. 네. 팔레스타인 네. 친구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한국 말하기 대회가 있었는데 우승을 했대요. 와. 그래서 그 상품으로 네. 비행기 티켓 네. 상품으로 받았는데 네. 이스라엘이 허가해 주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되게 그런 예,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마을 집회에 갔었다고 네. 했잖아요. 그 마을 집회에서 너무 많은 것도 보고 들으면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또 팔레스타인 책을 썼습니다. 네, 네, 네. 그 책을 한번 아, 예. 네. 네. 그 책이 이제 네네. 이 필리스트 네네. 예, 신이여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소서. 네. 이 필리스트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아, 필리스트가요. 네. 그 팔레스타인의 전설의 새래요. 아, 새? 예. 새 이름.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막 부부한테 잘 모르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에 네. 나와 있는 네. 이 팔레스타인 어떤 작가가 쓴 글에서 필리스트에 대한 얘기가 되게 약간 좀 감동을 받았거든요. 영감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리스트세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고대 어떤 도자기라든가 그런 유물에서 많이 발굴되는 그런 도자기 같은 거에 그 그려져 있는 그 문양인데 네. 그 목을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검은 새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 작가도 그 목을 거꾸로 한 검은 새의 모습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봤었고요. 근데 저도 그 작가의 얘기를 보면서 아 뭔가 이거로 만화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만화 네. 내용 설명해도 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필리스트가 저기 사막에 이 팔레스타인 땅에 커다란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네.
검은 새들과 올리브 나무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흰 새들이 이주해 와요. 그래서 그 흰 새들이 검은 새들이 자리를 내어주고 먹을 걸 내어주고 같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네. 여긴 작은 검은 새 필리스트가 있어요. 그 필리스트가 노래를 불러주면 모든 그곳이 행복해하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흰 새들 검은 새들 개체가 늘어나니까 흰 새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아 우리가 우리 자식들과 같이 살려면 검은 새들과 같이 못 살겠구나 해가지고 어느 날 검은 새들 공격해서 검은 새들이 죽거나 뭐 떠나고 그래서 이 올리브 커다란 올리브 어머니 나무라고 하는데 네. 이 어머니 나무가 빨간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리고 네. 더 이상 이 나무는 잎을 피우지도 않고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흰 나무들은 그 자기네 평화롭게 살려고 자기들이 풍족하게 살려고 검은 새를 쫓아냈는데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작은 새 필리스트가 네. 이 어머니 나무가 작은 새 필리스트를 살리려고 필리스트를 이제 흰 새들이 공격하기 전에 떠나보내요. 그래서 가서 어떤 지혜를 구해오렴 하고 샘이 훨씬 날아가서 갔다 왔는데 이미 검은 새들은 다 죽어있고 어머니 나무도 붉은 피로 묻어 죽어가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필리스트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어머니 나무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지금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목을 꺾어버려요. 그래서 날아가요. 멀리 날아가는데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늘 두는 어머니 나무의 고향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리스트에 대한 전설이에요. 네. 아니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 원래 팔레스에서 전해지는 전설은 아니고 네. 예, 그 필리스트라는 새를 떠올리면서 이 전설 작가님 만드신 거예요? 예, 예, 이야기를? 예. 와 대박이다. 예. 뭔가 약간 팔레스타인 상황도 예, 많이 연결되고 예, 그래서 예. 이 전설을 만들었어요. 와. 이 전설이 처음에 딱 동화처럼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뒷얘기인데 어쨌든 이 전설을 할아버지가 7살 아이 리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언젠가 필리스가 돌아오면 네. 이 땅에도 평화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나가 할아버지 말을 믿어요.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필리스트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리나가 필리스트를 어머니 나무에게 보내기 위한 목숨 건 계획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이야기가 필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그 이번에 쓰신 그 책과 네. 다르게 이게 네. 완전 역사적인 걸 다 훑진 않고 아 전혀 역사적인 예,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예, 그냥 현실 네, 팔레스타인 네. 현실을 이제 좀 비춰주는 예, 내용인가요? 약간 판타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팔레스타인의 어떤 마을 집회에 참여했다고 네. 했잖아요. 거기서 보고 들었던 게 너무 강렬해서 네, 네. 이 만화를 보시면 그 마을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마을의 뭐 동네 풍경, 집회 네. 장면, 집, 사람들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토끼를 그려서 네. 나오는 거죠. 저 읽어보고 싶네요. 예.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아팔레스타는 좀 어렵잖아요. 쉬워요. 네. 재밌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은 네. 사실 한국하고 팔레스타인은 사실 그렇게 접점은 사실 없죠. 역사적으로든 뭐든. 뭐 아주 접점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네. 직접적인 접점은 없죠. 없죠. 예. 근데도 이제 우리나라 활동가분들이 많이 팔레스타인에서 활동을 하시나 봐요? 많지는 않고요. 네. 예. 적어요. 적지만 네. 어쨌든 이분들은 꾸준히 그래도 저 역시도 이분들 덕에 팔레스타인을 더 많이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매년 팔레스타인 가서 거기서 연대 활동도 하고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시죠. 그럼 그분들의 그런 활동의 목적은 네. 이게 그냥 보편적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건가요? 이런 뭐 역사적인 뭐 복잡한 관계, 이해관계들 떠나서 어떻게 이해되나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역사적인 배경은 당연히 네. 기본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결국은 그거죠. 팔레스타인 독립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오려면 네. 팔레스타인 독립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고 네. 그 팔레스타인 독립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이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그쵸. 알고 거기서 이제 압력도 넣을 수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많이 알려내려고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저도 뭐 팔레스타인 뉴스에서 보는 게 사실 전부인 거고 이렇게 뭐 팔레스타인 역사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팔레스타인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냥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접점도 크게 없는 우리나라랑은 네. 그럼 우리 팔레스타인의 그런 관심이나 얘기들을 네.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그냥 우리나라 네. 분들이 네. 사실 뭐 관심 갖고자 하는 뭐 마음만 먹으면 팔레스타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이 너무 그쵸? 복잡하고 네. 억울하고 뭐 그런 건 많아요. 많은데 그런데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일제 만행을 이야기하고 막 그랬을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던 네. 거죠. 외로웠던 거고. 지금 팔레스타인이 딱 그렇거든요. 이런 국가는 없어요. 우리랑 정말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 지금 현존하는 국가 중에 이렇게 팔레스타인처럼 이스라엘의 말도 안 되는 군사 지배를 받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적인 뭐 접점은 없다 하더라도 뭐 약간 감정적으로는 네. 팔레스타인에 되게 많이 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입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때의 생각을 뭐 많이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알고 있는 거 그 진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마음 쏟고 지지해 주는 마음을 가지는 거 저는 이거라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는 작은 그래도 뭔가 위안이고 그쵸. 희망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아 예. 사실 제가 팔레스타인 처음 나왔을 때 네. 어떤 강연 요청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안 했어요 거의 다. 왜냐면 자신이 없었어요. 네, 제가. 네. 말도 잘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잘못해서 오히려 팔레스타인에 누가 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많이 미안하고 후회했어요. 왜냐면 내가 잘 못하더라도 한 사람한테라도 더 이야기를 해서 팔레스타인을 알려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저는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자리고 어쩌면 말실수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구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책 정말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서 보지 않다시더라도 네. 도서관에서라도 보셔서 이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되게 외롭고 힘들거든요. 아무도 우리에 관심이 없고 진실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지지의 마음을 보내주고 이런 것이 그렇게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약간 좀 길어졌는데 제가 팔레스타인에 갔을 때 제가 방송국도 출연했어요. 오, 네, 네. 뭐냐면 뭐 어떤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분이 팔레스타인 역사를 제일 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하면서 그때 오마이뉴스라는 그 매체의 웹툰으로 올라가 있었는데 네. 그걸 막 보여준 거예요.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침 또 이 사람이 방송국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밤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네. 전화를 해가지고 스케줄 잡아가지고 네. 유명한 팔레스타인 아침 방송이래요. 네. 네. 그 방송에 제가 이제 어떤 그 기념관 같은 데 가가지고 PD랑 같이 돌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촬영을 다 끝내고 그 PD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팔레스타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 얘기했어요. 우리 얘기를 해달라고. 우리 얘기를 해달라고.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절박한 건가. 그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조차도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절박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이 알고 작은 좀 위안을 좀 예, 드릴 수 있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 아, 저도 이제 책을 읽었지만 네. 그나마 저도 역사를 잘 몰라서 네. 되게 어려웠는데 네. 그래도 만화로 돼 있고 네. 작가님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진짜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는 그런 최소한 이제 내가 알고 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모습과 관계가 전부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저처럼 좀 새로운 생각이나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 팔레스타인의 저자 원혜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